예, 오늘은 벌떡 일어나 그것을 차지하라. 벌떡 일어나 그것을 차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팔 선교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죠. 그 네팔 선교 앞두고 이제 마지막 점검해야 될 말씀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그 땅 약속이 있고 이제 성취가 있는데 성취는 가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실제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죠. 그런데 이거 잘 못하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거든요. 여호수아 1장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신명기 1장 이게 어떤 태도를 결정할 때 우리가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장은 두려움이거든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이 넌 말씀만 붙들면 돼. 말씀이 모세와 함께해가지고 승리했던 거 마찬가지. 너도 말씀을 항상 옆에 두면은 승리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호수아 상황에서는요 오히려 건강해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나는 무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승리하는 거 이게 사실 우리 모범 답안 아닙니까? 근데 생각보다 신명기 1장의 말씀에 놓일 때도 많다니까요. 일단 안주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그 지금 요르단 지방에 요단 동편 거기서 두 명의 큰 왕을 이겼거든요. 성경이 맨날 반복하잖아요. 헤스본 왕 시온하고 바산 왕 옥 둘을 물리쳤다고. 그랬더니 거기도 땅이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은 거기 남잖아요. 그죠? 므낫세하고 르우벤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반 지파하고 두 지파 반이 남잖아요. 그게 불순종이거든요. 누가 거기 남으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요단 서편이거든요. 요단강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머물러버리는 데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도 꼴같지 않으니까 용납을 하죠. 그래 있어라. 니네 좋을 때를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도 내 뜻 가지고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는 그래라.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망하라지. 그래라 망해라 그거죠. 그래라 좀 천천히 망해라. 그리고 천천히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게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게 안주라고요. 이 선교도 11차 정도 가면은 이제 두려움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플러스 안주가 더 클 거라고. 뭐 되게 알 거 아니에요. 뭐 스토리도 알고 스케줄도 알고 어떻게 될지 안다고. 그러니까 잠깐 웅크러들어 가지고 그 10차 때 했던 거, 9차 때 했던 거 그 정도 될 거다. 뭐 플러스 한 10% 정도 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를 지금보다 훨씬 크게 준비해 주셨고 훨씬 더 영광스럽게 준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적인 시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자족하면은 쪼그라드는데 하나님 수준으로 나가면 하나님 수준의 스케일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거 다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deep and wide.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우리를 만드실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수준으로 될 때는 어떻게 커질지 몰라요. 그냥 30배, 100배라 그러는데 인간이 비교할 때 100배지 100배가 될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필생의 과제가 뭐예요? 그놈의 아들 하나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이렇게 그 쫓기면요. 그 뭐 입시생들에게는 대학 입시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살아보니까 알잖아요. 대학 입시가 뭐 이렇게 중요해? 인생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지. 지금 뭐 취업 준비생들 보면 취업이 되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취업한 사람들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인생의 한 부분이지. 근데 자기 앞에 놓였을 땐 그게 그렇게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 아들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거 나쁘다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래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25년 동안 안 주잖아요. 그리고 인내를 키우고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름 바꿔버리잖아요. 넌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아브라함은 그게 뭐 존경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네가 지금 그 잔챙이들한테 존경받을 정도로 내가 널 만들 줄 알아? 아브라함 아니야. 존경받을 자. 헤헤 웃기네. 하나님 자 개그맨이야. 헤헤 웃기네. 너는 열국의 합이야. 아브라함. 우리 뭐 한글로는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그게 이름이 차원이 다르다고요. 몇 명에게 존경받는 자. 헤헤 웃기네. 열국의 모든 나라 올레이션스거든요. 모든 나라들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이게 이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거 가지고 안주하면은 내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요. 기껏 해봐야 여러분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작게 돼. 상상하는 만큼도 안 되잖아. 더 작아진다고. 근데 안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 수준의 스케일로 커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뭔지 몰라요, 이거는. 그래서 안주의 영성은 썩는 거예요. 그 안주가 뭐냐 하면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더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기도 20분 하면 난 20분을 못 넘겨 그러고 넘어가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스라고 옛날 그 무속 영화 있었거든요. 그 볼트 너트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그 산업화 시대를 이렇게 비꼬는 거일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노동의 착취 뭐 이런 거 뭐 해석에 따라서 그럴 수 있지만 저 이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일 반복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노동 소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만든 사람인데 똑같은 거 맨날 하는 거. 가수들도 그래. 가수들이 약물 복용 왜 많이 하나 했더니 똑같은 노래 많이 불러서. 가수 김수희 있죠. M.O. 그대 앞에 서기만 하면 왜 난 이렇게 작아지는지. 아 저도 이상하게 이 노래는 좋아. 남행열차 뭐 이런 거 하고 이게 몇 개는 좋아. 이걸로 200억 벌었대요. 200억 노래 하나로. 지금도 불러요. 노래방에서 부를 때마다 거기로 돈이 가고 있어요. 이 여자 약물 중독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딴 노래는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맨날 에모만 부르라 그러니까. 에모 자기가 한 만보 불렀대. 그러니까 똑같은 거 만보 부르면 미쳐요. 우리도 미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거. 그죠? 내 모습 이대로. 이거 만번 부르면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 가. 그렇잖아. 나는 근데 요즘 그 아이돌들이 다르더라고. 선미의 가시나. 이게 2017년 8월에 나왔거든. 난 지금도 계속 나와서 할 줄 알았어. 근데 선미 가시나 또 부르고 싶은데 이 가시나 어디 가시나. 그래 봤더니 금년이죠. 금년 뭐 1월인가로 더 방송 안 나온대. 이제 신비감이죠. 신비주의 전략. 이제 선미 안 나오잖아. 선미 어디 갔어요? 선미 어디 갔나? 안 보이죠? 이제 다음 곡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시나로 나올지 모르 나올지 하여튼 간에 또 짠 하고 나와서 또 이거 하고 떨 거라고 그러죠? 뭐 이때 총으로 할지 뭐 할지.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애모 불러가지고 미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4개월 정도죠. 4개월 딱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싱글로 나오잖아요. 주로 한 곡만 딱 발표하고 그걸로 그냥 온 나라를 뒤집어 놓고 코미디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패러디하게 만들고 싹 사라져버려서 선미 어디 가시나 몰라. 이제 어딘가 뭐 하고 있겠죠. 내 느낌에 7월에 나올 것 같아. 뭘 또 들고 나올 것 같아. 그죠? 이게 전략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이제까지 많은 사람 안주하다가 안 되잖아요. 조영남이 안 되니까 왜? 히트곡이 없잖아요. 그 맨날 안주하다가 화투 그리다가 힘들어지고 잠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거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 보니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뭐 여러 얘기 나오는데 주명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아라바 광야 곧 뭐 어디 사이에 이거는 호렙산 시내산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이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절에서의 메시지는 이거 하나 딱 붙으면 돼요. 야 니네가 다 이런 게 아니야. 니네가 있는 현주소가 광야야.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야 지금도 광야인데 뭘 거기서 안주하려고 그러냐. 다 간 거 아니야. 가나안 아니야. 광야야. 내가 줄 땅 아니야. 광야야. 그죠? 아직도 이루어야 될 땅이 기다리고 있어. 다 이런 게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지 않는 땅이 더 있어. 근데 안 되는 인생들의 특징을 보면요. 전부 다 이 요단 동편. 그러니까 바산과 옥과 헤스본이랑 시온. 그러니까 바산과 헤스본이 괜찮아 보이거든. 여기서 다 안주해버려요. 지금도 뭐 이 정도면 고생 면했어요. 그러고 안주해버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려고 지금 이제 발동도 안 걸렸는데 그냥 조그만 거 하나 주면 거기서 안주해버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서도 애 하나 남으면 안주해버려. 뭐 아줌마 떠버리고. 좀 공포의 아줌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죠? 이런 게 없고. 그게 다 평범해지는 거죠. 바보들이잖아. 바보예요. 바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야 인마 이제 떠나야 될 때야. 그 여기서 안주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고생 끝에 웬만큼 안정이 오거든요. 안정이 오면 안주하지 말고 잠깐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10년 울커먹었으면 많이 울커먹었어. 15년이면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갔어. 영적 선미가 나오라고요. 그죠? 그리고 끌어버려야 돼요. 끌어버리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요. 아이도 광야니.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 내 그림으로 오라는 거예요. 거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스케치, 하나님 밑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할 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 그게 거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밑그림, 그리고 밑그림대로 따라 그리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요. 순종하면은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란 건 뭐냐? 언제나 말씀과 순종이에요. 말씀이란 밑그림이 있고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안주는 뭐예요? 내 뜻 안에서는 안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안주가 안 되죠. 이게 네 그림이 아니야. 더 큰 그림이 있어. 순종하고 나아가 그러죠. 근데 순종 잘 안 하고 미적거리니까 시간 낭비죠. 이걸 시간 낭비. 2절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잖아요. 열하루 길이라. 원래 호렙산에서부터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게 11일이면 간대요. 열하루 길. 그냥 걸어서 열하루 길. 근데 3절에 보니까 마흔째 해 열한째 달. 그러니까 지금 몇 년째예요? 40년.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야, 11일이면 가는 길을 니네들은 지금 40년째 여기 있네. 이런 거예요. 우린 그러죠. 뭐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는 줄 아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 안 돼요. 시간이 지난다고 변화되나? 더 굳어질 수 있지. 11일이면 되는 일을 40일 한다니까요. 우리 지난주간에 했던 마가복음에 나오는 두 여인 얘기했죠. 12장에 나오는 과부, 두렙돈들인 과부, 14장에 나오는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붓고 발 이렇게 닦아줬던 여인. 특징이 뭐냐? 그냥 해버렸어요. 그냥. 제자들 3년 반 동안 깨닫지 못하는 거 반나절에 다 깨달아. 나이롱신자 32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거 하루면 다 순종해. 예수 믿은 지 20년이 돼도 11일째 못하는 거 우리 교회 초신자들 보니까 믿자마자 해. 그러니까 11일 걸리는 인생이 있고 40년 걸리는 인생이 있어요. 차이점은 순종.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미적미적 걸어가라. 그럼 끝없이 가는 거죠.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는 것과 불순종.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미적되고 있고 내가 지체하고 있고 내가 불순종하니까. 믿음이 뭔지 알아요? 40년 걸린 문제를 11일로 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는 11일이 아니고 우리 한 110일 정도 걸리는 교회예요. 40년짜리를 110일 정도로. 근데 원래는 11일짜리거든요. 그냥 말씀 듣고 순종하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한 교회면 세상 다 뒤집어져.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순종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완제품을 주신 적이 없어요. 씨를 주시지. 씨 심으면은 엄청난 나무 돼 그거예요. 그럼 씨를 심어야지.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래요? 그 뒷부분에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할지라.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약속한 땅이 있다.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러니까 몸이죠. 몸. 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철학기도 하기 전에 어떤 자매하고 이렇게 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취업했어요. 취업했더니 지금 막 승진을 해가지고 과장 밑단계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쉽게 쉽게 가는 거죠. 이유가 뭐죠? 현장에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현장이 무서운 거라고. 현장에 들어가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막 뚫고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있으니까 더 공부도 하게 되고 뭐가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몸이죠. 몸. 몸으로 뛰어야 배우는 거라니까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 말을 해도 잠깐 신경질 많네. 뭐 목사님 때하고 다르다 그러고 뭐 요즘에 아니라 그러고 그 더 얘기도 안 하잖아. 그래서 알았다고 뭐 알아서 말 들으면은 11일이면 끝날 거. 자꾸만 그 말 안 듣고 그 다 돌아가서 해보라고. 그러면 40년 걸린다고. 아까도 어떤 자매 얘기했잖아요. 작년 7월이면 그냥 수술 한 번이면 끝날 문제를 갖고 질질 끌어가지고 뭐야 이게. 그렇게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11일이면 끝날 문제를 40년 끝나니까요. 저는 졸업 유예 이런 거 그건 정신을 망하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아 졸업 빨리 하는 게 좋지 왜 자꾸 유예? 뭐 취업에 뭐 도움이 된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닐 거. 내가 뽑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안 뽑을 것 같은데. 정신이 그 나간 애 아니야. 그런 날 누가 뽑겠어? 정신이 또릿또릿해가지고 현장에서 뭘 하겠다는 사람들을 뽑지. 안 뽑는 사람도 다 내 또래일걸?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뽑는 사람들의 스피릿이 그렇다고 그러면 뽑는 사람들 스피릿에 맞춰주는 게 낫지 않아요? 자기 생각만 맞추지 말고 순종은 빠른 게 좋죠. 이게 머뭇거려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렵던 드린 과부도 보세요. 즉각 순종하잖아요. 앞에 부자들이 뭐 많이 드린다. 얼른 위축이 돼요. 아, 저는 창피해서 뒤로 가서 낼래요. 그러지 않고 신경 다 쓰죠. 그냥 너는 많이 내라. 나는 내 거 다 드린다. 하나님 옆에 두렵던 드렸더니 재산 생활비 다 드린 거라고. 저게 진짜 믿음이라고. 예수님 인정해 주시잖아요. 바리새인 집 그게 죄인이 어디 들어갈 자리예요. 근데 마리아 들어가가지고 향기까지 활활 부어버리니까 그 계산해가지고 그게 되겠어요. 그냥 해버린 거지. 그랬더니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 흑인 인권운동 벌어졌던 사건 아시죠? 그 로자 파커스인가요? 그게 그 몽고메리시에서 앞에는 백인들 앉고 뒤에만 흑인 앉았다며 이렇게 자리도 차별하고 직장 끝나고 너무 피곤했대. 근데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앉았대. 그래가지고 재판받은 거래요. 그래서 로자 파커스 그 여자 한 사람 때문에 민권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다 뒤집은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그 로자 파커스의 얘기가 너무 재밌어. 왜 앉았냐 그랬더니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앉았대. 이게 그냥이 무서운 거야. 그냥 앉았대.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버스도 많이 타는데 이제 서점 가거나 할 때 거기 무슨 뭐 그 노약자석 이런 거 있잖아. 눈이 앞에 잘 안 보여가지고 그냥 앉았거든. 그냥 앉았어. 그냥 앉았더니 거기 앉으면 안 되는 데래. 뭐 그래서 일어났지만 그냥 앉으면 뭐 내가 볼 때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되고 뭐라 빈자리를 긁고 다니는지. 그래서 빨리 늙고 싶어. 나도 60에서 넘어서 가지고 당당하게 앉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요. 그냥 앉았다라는 게 그게 그냥 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뭐 이것저것 따지는 거 말고 그냥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독일 사람들은 뭐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면서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때는 비합리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냥 해버려가지고 이게 가짜 질서를 깨가지고 자연적인 질서를 만드는 것도 있어요. 세상이 만드는 룰에 너무 따라가려고 그러지 말고요. 이게 불합리한 게 되게 많거든. 이게 억지가 많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계산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이 우울질들 계산하는 이유 많아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뭘 계산하잖아요. 나는 말을 못한대. 말을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아론을 붙여준다.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출애굽기 보면요. 아론의 얘기가 없어요. 대사가 없어. 계속 말을 못한다 그러는 모세 지만 떠들어. 출애굽기 봐요. 모세 대사밖에 없어요. 아론이 무슨 말 했어요. 한마디 했어요. 왜 금송아지 만든다 그랬더니 쟤네들이 던져서 만든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 말 같지도 않은 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세요. 잠깐 이것도 따지 말고 뭐 내 나이에 누가 뭐 나를 어떻게 볼 건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라고. 아 그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 물에 빠진 사람 그 뛰어들어가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막 영웅이 돼가지고 인터뷰했대요. 아 무슨 취지로 그렇게 하자 했더니 누가 밀었어 그랬대잖아. 그 몰라요. 영웅은요 그냥 되는 거예요. 구경하다가 어떤 놈 밀었어. 그래서 얼떨결에 가가지고 그 지푸라기장에 잡았더니 그게 그 사람이었고 어떻게 끌고 나오다 보니까 구조가 되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안 하니까 밀어버리지 하나님이. 내가 볼 때 그 민 분이 누구냐. 하나님 밀었다고 생각해. 하도 머뭇거리니까 밀어버리니까 영웅 되잖아요. 그죠? 지 살라고 뛰다가 마음 건져내는 영웅이 되고. 제발 그 머뭇거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새벽 기도 나면 죽는데 난 아직까지 새벽 기도 나서 죽은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1호 순교자가 되세요. 새벽 기도 나서 죽는 1호 순교자. 인간 생명이 그렇게 쉽게 안 가요. 잘 안 가요. 도박하는 애들 내가 3, 4일을 밤샘에서 도박을 하는 거 화투를 쳐도 안 죽더라고. 그죠? 안 죽어요. 왜 PC방에서 일주일 동안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는 애 있는데 왜 하나님에게 와가지고 그 라면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애는 없어요? 너 왜 크게 웃어? 네가 좀 하라고? 하라고. 그죠?
아, PC방에서 그런 애들 많아가지고 가서 그런다며 제발 집에 좀 가시라고.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기도 좀 그만하시고 집에 좀 가시라고. 이게 다 끌어내기 바쁘고, 그죠? 벌써 가니 맨날 이 소리밖에 안 하고. 이제 좀 그만하시죠. 나도 좀 그런 PC방 아저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좀 할 수 있게 좀 너무 기도해서. 한 사람인데 뭐 환자 중에서도 또 베트남 선교 간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별로 건강한 예는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몸이 움직이면 무의식의 세계가 다 변화가 된다니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거기 홍해 가라는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얘기예요. 이제 특별히 모세에게 얘기해. 14장 15절에. 야, 넌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시비 건 게 유일해요.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그 무슨 조례예요? 모세 임마, 기도 작작해. 내가 너한테 기도하라 그랬니? 응답 줬잖아. 지팡이 내밀고 백성 끌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그러라고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나가라 그럴 때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 뭘 어찌? 앞으로 나가라니까. 오늘밤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좀 작작해. 이제 응답 다 줬잖아. 뭐 뻔히 하는 건데 뭘 기도해? 순종의 발이지 이제. 뭘 더 기도할 게 있니? 다 알면서. 이제 기도 그만하고 뭐 기도해보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마. 그게 핑계 논리가 아니야. 뭐 기도해보고 무슨 핑계야. 다 알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백성들 명령해서 앞으로 나가게 하고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래요. 그리고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행하리라 뭐야. 걸어가라. 워킹하라는 거죠. 가라. 근데 우린 여기서 1단계도 안 해. 부르짖지도 않아. 일단 부르짖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성경에 맨날 강 그러면요. 강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바다 그러면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그거 들어가야지 새로운 삶이 열려요. 순종의 길이 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는요. 이게 공적 예배서예요. 예배 드릴 때 같이 읽었던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설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잠깐 설교도 너무 설득하려고 하니까 문제야. 뭐놈의 설득이야. 설득이 되나. 뭐 이렇게 꽉 막힌 사람들이 설득이 돼. 이해, 뭘 이해해요? 이해하는, 만약 이해하는 설교만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해서 이해하는 설교는 50%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하는 설교는 인간 수준이에요. 인간 무슨 처세술 설교야. 뭐 어떻게 하면, how to, 뭐 하는 법, 이런 거지.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지혜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해 설득이 아니에요. 말씀의 근본은 선포예요. 뭘 이해해, 이해하기는. 하나님 수준을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예요. 이해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 살아가잖아요. 그럼 가야지. 뭐 맨날 이해하고 맨날 설득당해서 언제 가려고. 가야지. 왜 공부가 힘들다 그랬어요? 공부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청소년 때는 언제 느껴요? 그 엄마 아버지 때 느껴. 공부 안 해서 지지지도 못나게 인생 살아가지고 그 학력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언어도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 피눈물 나거든. 그러니까 지 자식 새끼들한테는 그거 안 물려주려고 공부 그런다고. 근데 애들은 안 와. 공부가 뭐 당장 자기 삶에서 왜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안 하죠. 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때는 필요성을 못 느껴. 필요성을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공부만 그래요? 더 중요한 게 우리 인생의 말씀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한 것만 증거하면요. 여러분 수준이 저질돼요. 저질. 그래서 너무 절실한 설교만 해달라 그러지 말라고요. 뭐 귀에 쏙쏙 들어.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건 귀파괴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귀에 쏙쏙 들어가면 안 돼. 귀를 때려버려야 돼 그냥.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 말도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야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언제 넓어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넓어지죠.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스케일이 쭉 나오는데 애굽부터 요단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어디까지냐? 유프라테스 강까지예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얼마나 크냐면요. 비옥한 초생딸 지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이야. 가나안이 생각보다 커요. 이라크를 포함해서 이라크, 그 다음에 그 북쪽의 터키 북단, 그리고 시리아, 레바논 이거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시나이 반도까지. 그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의 스케일이. 이거 다 차지한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다윗 때도 차지 못했어요.
왜요?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 약속도 다 누리지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죠. 어떻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만드잖아요. 포로로 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럴 때 가잖아. 가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거기서 뭐 악기 걸어놓고 노래 부르고 있잖아. 울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게는 이루어집니다. 승리자로 갈래요? 포로로 갈래요? 아니 옵션 준다니까. 승리자로 갈래요? 포로로 갈래요? 지발로 갈래요? 끌려갈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되리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라고요? 자발성이라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발적으로 가요. 진리를 모르면 개 끌려가듯이 끌려가요. 포로로 간다고. 이게 신명기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안 죽게 버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네팔 선교에서도 안주하는 스피릿이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밑그림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아브람 수준의 생각하거든. 그놈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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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획하고 계세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승리, 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